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이상. 딱 보니까 물고리 형성이 되어 있죠? 여기. 캐스팅. 또 이 풀밭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. 블랙이라도 여러 마리 입질이 있으면 좀. 풀을 갈아 끼겠는데, 바늘을 좀 갈아 끼겠는데, 블랙도 입질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, 좀 직벽 지역이잖아요. 이런 데는 물이 빠져도 낚시를 할 만해요. 근데 직벽 지역이 아니고 얕은 데는 물 빠지면 이제 고기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낚시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쉬었다가 물 들어오면 하자 이렇게 안 해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입질이 많이 없네. 오케이, 입질인데 블랙이 톡톡 쳤어요 지금. 소리 보이죠? 아이, 작어. 그러니까 바늘을 삼키기에는 아직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. 현재 톡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발. 걸었어. 아, 이거 드라마구나. 이게 드라마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걸었어. 나와, 나와, 나와. 턱을 올려야 돼, 턱을. 힘쓸 때는 좀 저기, 조금 줄을 주고. 오케이, 떠. 그렇지. 떠라, 떠. 이것도 4자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파도가 밀어야 됩니다. 파도가 밀어야 잡을 수가 있어요. 아, 파도야. 파도야, 도와줘라! 그렇지. 떴습니다. 나간다. 그렇지. 또 다시. 쭉 뒤로 백스텝. 오케이. 텐션을 항상 유지하고. 안 돼. 뭐야? 어허, 힘 엄청 쓰네, 이 새끼도. 그렇지. 드라마 맞죠? 내가 뭐랬어. 드라마 있다고 했지. 여러분, 믿어야 됩니다. 사람을 믿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뭔가를 믿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이상.